계세요. 여기 맞나?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지팡이 짚고 계시는구나. 지팡이래, 진짜.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퇴행성 관절염 통증으로 건강 대책을 의뢰한 62세 김정래 씨.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힘드세요?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지팡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팡이 짚을 정도로 힘든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고추 따고 있었어요. 네. 다른 것도 수확해야 되는데 무릎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 오늘 제가 돕지 않으면 주인공이 한참 고생할 것 같더라고요. 아우,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요. 왜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고추 따는 자세. 이 자체가 금방 무리가 오더라고요.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야, 고추 따는 자세가 엄청 무릎에 무리가 가네. 힘드네, 이거. 찌끈찌끈 막 시리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당연하죠. 관절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이게 한쪽에 하중이 가해지니까 무릎이 계속 아픈 거거든요. 네, 이런 자세를 좀 피해야 되죠. 네, 피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뭐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냥 꾹 참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어날 때도 무릎에 힘이 들어가니까 힘들고 또 주저앉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땀도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농산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 또 더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야. 아유. 그래서 일을 그만하든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라도 고치든 해야 하는데 둘 다 쉬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쭈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안 좋다는 거 알아서 안 하고 싶은데 네. 이러면 농사 지을 때 이 자세를 안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다들 나이 50 넘으면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쉽게 고쳐지겠어. 고쳐지지 않더라고. 무릎은 언제부터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하게 지나갔죠. 네. 근데 그 위로 조금만 오래 걷거나 하면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파스를 붙이거나 좀 쉬고 나면 또 통증이 좀 나아지니까 개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이러다 말겠지 했던 게 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만든 거죠. 또 뭐 다른 데도 아픈 데 없어요? 아유, 있죠. 왜 없어. 혈당, 콜레스테롤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아유, 이게 그때부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몸살도 자주 나고 몸살도 잦더라고. 감기도 한번 걸리면 안 떨어지고. 아이고. 병원에선 뭐래요? 왜 그런 거래요? 병원에서요? 네. 그 병원에 갔더니 염증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해봤더니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뼈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우, 이거 어떡하면 좋대. 늘어난 질병만큼이나 먹는 약 또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무릎 건강이 좋아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있죠. 저희 엄마가 지방에 계시는데 내가 다리가 이 모양이니까 자주 가지 못하는 게 아이고. 후회가 돼요. 근데 어떡해요. 꼼짝을 못하겠는 걸. 건강관리 잘할 걸. 이런 후회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정래 씨가 관절 건강을 찾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단. 그런데요. 농산일부터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까지 한 끼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아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너무 무겁고 힘든 거잖아요. 저도 네. 느껴져요. 이렇게 한 다리로 지탱을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면서 이제 체중도 자세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사 준비를 마저 했는데요. 그냥 농사지은 채소로 차린 건강 밥상이 아니라 이 밥상이 나름 공부를 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오이며 가지에 호박까지 오 다양한 채소로 만들었는데요? 다 반찬이 보니까 채소 위주예요. 네, 네. 노각 무침, 네. 오이 소백이 네. 이렇게 가지 무침, 호박 무침. 네. 채소는 일단 우리가 농사 짓고 하니까 아. 몸에 좋잖아요. 네. 그것도 직접 약 안 하나도 안 치고 키운 거니까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걸 또 문제점으로 꼽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날은요 채소에 치우친 식단이 너무 걸려서 문제점으로 제가 꼽긴 했는데 이게 정말 관절염을 부추길 수 있겠더라고요. 오. 바로 주인공이 매일같이 먹는다는 네. 감자, 호박, 오이, 가지와 같은 채소에 렉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렉틴. 네. 이 렉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만드는 물질인데요. 렉틴이 함유된 채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을 파괴하고 연골세포가 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관절 건강. 어떻게 해야 이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무릎 관절염은 서양 국가에서보다 아시아 국가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관절염 발병률이 10% 정도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한 3% 정도 발병률이 오.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관절염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지적되듯이 쭈그려 앉기, 또 양반다리 이런 좌식 생활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자세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자세라는 게 어쨌든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몇십 년 계속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그러지 마세요라고 해서 고쳐지겠냐고요. 맞아, 맞아. 주변에서 아무리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말을 해도 어르신들이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버리는 게 쉽지 않죠. 또 이렇게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장시간 있는 사람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또 두 배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쭈그려 앉기 자세를 할 때는 체중의 7배 이상이나 하중이 가해지니 그야말로 관절염을 부르는 자세인 겁니다. 네, 이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여성의 병이라고 할 정도로 또 여성에게 취약한 병입니다. 그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한 3배나 높거든요. 이 여성은 신체 구조상 남성보다 골반이 넓어서 네. 이 걸을 때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을 한 30% 정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신체 구조인 거죠. 네. 또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많은 세포들이 분해되고 또다시 합성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관절도 마찬가지로 연골세포라고 하는 게 분해와 손상 그리고 다시 합성을 이루면서 기본적인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골세포의 합성이 분해작용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61%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인공 일상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식단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 먹는다든지 나름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요. 네. 일상 영상을 보다가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약을 그리고 관절염 약을 굉장히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관절염 약에 흔히 사용되는 게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데 네. 이게 크게 인체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장기간 복용을 할 때입니다. 이 장기간 복용 시 위장 출혈 등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뭐 아시다시피 만성질환이잖아요. 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장기 복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한번 시작이 되면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통증은 통증대로 겪으면서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고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